유세윤의 미안해요 늙어서 속 그 남자. 어린 여친이랑 사진 찍을 때 팔자 주름 때문에 볼에 살짝 바람 넣는데요. 귀여운 척이라도 해야죠. 볼 터지도록 바람 잔뜩 넣으세요. 그리고 그 남자 늦기 전에 아이크림이라도 바를 걸 후회된대요. 노력하는 척은 필수. 지금 당장 아이크림 사러 갑시다.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 아닌 화장실. 자, 힘든 월요일도 화이팅하게 만들어주는 최파타의 원앤온리 텐션 요정 호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화이팅 너무 좋다. 화이팅. 화이팅이 아니라 아 쓰는 말이야. 아, 그럼. 난 이거 쓰라고 하려고 그랬어. 아 우리 호이 거야.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소개할게요. 이분의 노래를 듣는 순간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세렌 뮤지컬 배우 민경화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화입니다. 우리 1년 만이에요. 네, 맞아요. 어우, 근데 더 이뻐지신 것 맞아, 같아. 맞아, 예, 예, 예. 그치? 감사합니다. 아, 뭘 했길래 이렇게 이뻐졌어요? 샵 갔다 왔어요. 아, 아니, 그전에도 이뻤지만,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니, 이제 점점, 예. 이게 뭔가 여배우로서도 지금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여성으로 로서도 엄청 물이 오르고 있어요. 느낌이 그래. 감사해요 오빠. 진짜요? 어 정말. 난 또 예. 빈말은 안 한다. 맞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사실 또 민경화 씨는 네. 제 대학 후배이기도 예. 하고 저랑 이제 2020년도에 뮤지컬 렌트를 또 같이 했어서 그래요. 우리 최파타에서 같이 나온 같이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 네. 저의 첫 최파타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진짜 최파타 1년 만이에요? 1년 만? 예. 네. 예, 예. 저랑 나오신 다음에 또 한번 레드북으로 진주. 네 예, 예, 예. 진주 언니랑 왔었죠. 근데 또 재미난 네. 해프닝이 또 있었죠. 맞아 맞아. 진주가 늦었죠. 예. 어 아니 그때 뭐 그랬지? 너무 일찍 왔는데 그 뒤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었나? 다른 예, 곳이랑 헷갈리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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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맞아 맞아. 어 그럴 수 있지 또.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있어요. 홍진경 씨도 홈쇼핑 하는데. 이 방송인데 저기 가서 있었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 예, 예. 그럴 수 있어. 어, 너무 착각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노주환 씨가 두 배우님께서 함께했던 렌트를 못 본 게 후회돼서 아. 이번 시즌에 열심히 봤었습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공이사님이 경화 언니 저는 대학생 팬인데요. 점심시간이라 잠깐 보라 켰어요. 오. 오, 예, 감사합니다. 한번 흔들어주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호이 개강 패션인가요? 호영님 꽈잠 입은 것 같아요. 비싼 머플러로 힘 좀 주고 부티 뿜뿜하는 대학생 오빠 스타일.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자 출근 후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아니, 뭐, 하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은 사실 뭐 예. 특별히 뭐 신경을 썼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예. 어 근데 엄청 신경 쓴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어 네. 어떤 상징적으로. 네네네. 봄이 열리고 아하. 예, 좀 개학식도 있고, 있고. 입학식도 있고 네네. 막 그런 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좀 겨울에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네. 아니 일단 추운 건 매한가지니까요. 오늘 추워요. 어, 날씨가 추워요. 아, 날씨가 예. 햇살은 사실이고 근데 이제 예. 아내를 제가 아내를 셔츠를 그냥 하나만 입었어요. 예. 단촐하게 이제 입었고 저는 뭐 이제 항상 아시다시피 이제 목을 좀 감싸는 스타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 아니 근데 그 네. 과한 머플러는 네네. 너무 셔땡셔땡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입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알아줘야죠. 그래, 그래. 알아줘야죠. 그래야 이 브랜드에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의도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하늘에서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도 보이는 네, 그렇죠. 머플러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최파타 이제 끝나고 나서 무슨 잡지 화보 촬영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도 가서 이제 다 해야 되고 어허. 옷도 가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입고 편하게 어 예. 입고 편하게 할 수 예. 있도록 좀 해봤어요. 맞아요. 그런 거 찍을 땐 좀 좀 벗는 게 좀 편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럼 민경원 씨도 오늘 또 출근룩 한번 저 보도록 같은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오늘 호이 오빠 만난다고 살짝 바지에 좀 패턴 어 패턴이 들어 어 이거 지금 꽃무늬가 들어가 아니, 이게 네. 국화무늬가 들어갔어. 너무 세련된 게
사실 저 스웨이드 짙은 브라운색 자켓과 속에 청 남방은 그냥 올드 클래식이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약간 또 호이 오빠와 만남을 함께 할 수 있는 밑에 바지는 짙은 네이비인데 거기다 꽃무늬가 이렇게 맞아요. 예. 약간 예. 수건 재질입니다. 예예. 예. 수건 네. 재질 좋죠. 옆에 또 라인이 들어가 아니다. 아, 예. 아 끈으로 지퍼고요. 예. 끈으로 이렇게. 근데 또 끈이 또 특이하게 또 네. 옆으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오. 줬네. 어머 이것도 보통 심상치 않네요. 아니 우리 경화 씨도 만만치 않은 그럼요. 옷을 또 좋아해서 아 옷도 너무 잘 입네. 아니 예. 오늘 우리 지금 화정 디자인 저 가방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림이? 아 가방이... 이거요? 네. 이거 좀 마카주 좀 해봤어요. 어머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아, 기존에 이거요? 있는 가방에다가 지금 이걸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마카주를 너무 했는데 너무 예뻐요. 아 수줍어서 이게 이제 제가 뭐 이런 거는 못 사더라도 예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 행복한 눈물 네네네네 그 작가님의 예, 그림을 예, 마카주 했습니다. 세상에 예.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정말요. 네. 아, 우리 호이 뿐이 알아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가방인 그치, 거잖아. 그치 그치 예. 제가 그럼 마카주 시리즈를 계속 좀 들고 올까요? 있어요? 그럼요. 많아요. 저 마카주 한 거 한 8개 있어요. 왜냐면 옛날 가방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서 새로우니까 예, 좋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냥 뭐 옛날 거다. 아는 거지. 참 오래됐다. 근데 요즘 이렇게 오래된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구겨지길 바라고 막 더 그러는데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컨텐츠 네. 덩어리.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정 우리 권경남 씨가 두 분 다 고급지다 고급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찬사입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그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고급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템이 똑같아도 그럼. 그러니까 그게 센스고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4556님이 오늘 선후배 만남이네요. 완전 훈훈해요. 후배 민경아님이 들은 얘기 중 선배 김호영은 어떤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나요? 그러니까 호이한테 참 관심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렇죠. 저희는 너무 기수도 차이 많아. 차이가 좀 있으니까 경아 씨가 몇 기예요? 저 52기. 어머, 제가 42기거든요. 아우, 그치 와, 그치. 진짜요. 동안이다 동안이야. 진짜. 어머, 우리 같은 10년 차이. 그치. 아니까 아니,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같이 뭐 생활하고 이런 건 없지만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선배입니까? 그냥 한결 같은 선배. 진짜 밝고 정말 예. 그리고 오빠는 참. 그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항상 사람을 옆에 밝게 해주고 그리고 좀 빛나게 해주고 옆에 예. 있는 사람을 맞아. 진짜 되게 그 좋은 것 화이팅이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배들을 잘 챙기는지 몰라요. 예. 항상 오빠는 이벤트도 많고 그러니까 오빠가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호이가 조금 처질 때가 먹을 때. 아, 네. 먹을 때는 말도 없고 잘 안 먹고 맞아요. 잘 안 먹는다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네. 워낙에 잘 드시니까 그렇지. 네. 호이 맨날 혼나. 좀 먹으라고. 누나 난 너무 먹었어. 먹으라고. 근데 호영 오빠 인스타 보면 먹을 거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올라오죠. 정말? 나도 정말? 먹는 걸 좀 먹는데 그 대신 그런 건 있어. 양이 많지는 않아. 양이 많지는 않아서 요목조목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워낙에 또 우리 화정 누나께서는 좀 알죠, 이렇게 알죠. 저도 양이 안 많아요. 그냥 길게 먹어요. 자 김송희 씨가 라파이 최고 3번 넘게 보고 오늘 또 예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파이가 라스트 5 이어스 그쵸? 네. 김경아 씨가 하고 있는 뮤지컬 아 요거 때문에 나오셨구나. 네. 그럼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작품입니까? 어떤 작품? 그럴 수 있어요, 선배님. 네. 작품 어떤 작품이냐면요. 제품이다, 제품. 제이미와 캐시의 이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5년간의 이야기로 이제 만든 뮤지컬이고요. 저희 공연은 대사가 많이 없어요. 다 거의 송스루입니다. 노래로만. 네. 그리고 구성이 조금 특이한데 남자의 시간은 이제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 시간 순대로 가고요. 여자의 시간은 이별부터 첫 만남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네, 가는 좀 그런. 그럼 똑같은 일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기억하고 그때 마음가짐 서로가 좀 감정이 다르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뮤지컬은 조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더 그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아, 이 작품이 여자 주인공 캐시와 남자 주인공 제이미만 나오는 2인극이라고? 네. 그럼 부를 노래가 엄청 많겠네요. 네, 총 14곡이고요. 듀엣은 딱 거의 한 곡 같이, 아, 두 곡 정도? 정말? 네, 맞아요. 다. 그 5년간 같이 사랑을 했는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형식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거여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서로 방향 역방향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두 배우가 만나는 장면은 결혼식 장면에서만 명확하게 아, 결혼은 만나요. 했네? 결혼했어요. 그렇죠. 결혼했고 그럼 연애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헤어진 데까지가 이제 5년의 예, 시간인 예,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안녕 안녕 할 때도 누군가는 시점이 헤어질 때 잘가 잘가고 누구는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니까 안녕 잘가 또 만나 이렇게 헤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을 좀 뭉클하게 만드는 게 있죠. 맞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휴식 시간도 없이 90분 동안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이제 장면을 할 때 저는 또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캐시의 모습으로 연출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버전이 되게 다른데요. 그렇구나.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 화장실 갈 때 다른 사람이 이제 남자가 할 때 갔다 오면 됐구나. 만약에. 네.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돌려봤는데. 그렇지. 전 도저히 그게 좀 안 되지. 안 돼. 떨려. 너무 무섭고. 네. 떨려, 떨려. 예. 그래서 한 번 고비가 몇 번,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근데 또 조금만 참자. 그렇지. 이러니까 좀 맞아. 참아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또 무대에서는. 5677님의 호의 혹시 관계자세요? 설명을 너무 잘해. 진짜로 오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작품이 2003년도인가요? 첫 초연을 했었고 네. 그때 당시 때 제가 이 공연을 이제 봤었죠. 아, 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또 다른 다음번에 했을 때 제가 이 공연을 이제 봤었고 이 라스트 5 이어스라는 작품을 제작한 이 제작사가 저의 친정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노래가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음악이. 김희연 씨가 캐시랑 제이미 결혼 장면에서 부케를 던져주시잖아요. 저 곧 결혼하는데 그 부케 받고 싶어서 곧 공연을 보러 가려고요. 정말 그, 보세요. 아, 그 부케를 이제 맞아. 객석으로? 네, 객석으로 던져요, 저희가. 예. 결혼식 때 부케 던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항상 이때 던지는데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진짜, 희연 씨. 네. 잠깐, 저기 희연 씨가 공연을 보러 오면은 신호 좀 줘요. 그래, 그래. 저 희연이에요? 아니면 저 최파타? 최파타! 진짜, 진짜. 최파타! 그럼 거기다 저쪽에 있으면 그렇지. 그냥 완전히 막 야구선수. 겨냥해서 던져.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좀 앞에 계신 분들 말고 좀 뒤에 분들한테 그치. 드리고 네. 싶어서 세게 던졌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어떤 관객 얼굴에 탁 맞았어요. 예. 그 제가 너무 놀래서 공연 중에 미안해 막 이랬거든요. 친구니까 이제 하게 친구들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하고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쳤었네. 다들 친구니까 그렇지.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이러고 이제 거의 그 커튼콜 때 거의 예. 그쪽에다 대고 화제를 했죠. 아이고 진짜. 네, 제니 씨가 Last Five Years 진짜 넘버 맛집 아닙니까? 특히 Still Hurting이랑 Summer in Ohio 좋아하는데 배우님 목소리로 한 소절 듣고 싶어요. 그래요.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시가 저도 또 역순으로 Still Hurting 먼저 불러드리고 네. Ohio 불러드릴게요. 제이미는 떠났어 이젠 없어 제이미의 선택 이별이었어 제이미는 새로운 꿈을 꾸네 난 아직 아파 네. 아니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궁금하면 보세요.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아직까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편지를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사건들이 좀 있었고 결국에 이제 이별까지 갔고. 오케이. 그러면 A Summer in Ohio. 네 이건 이제 제가 밝은 거 밝은 거고 그런 이제 것 같아요. 예. 지방 공연을 가서 남편 왜 이렇게 안 오냐 아직 신혼인데 한 번쯤 나한테 와서 내 얼굴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투정 부리는 그런 곡인데요. 불러드릴게요. 근사하고 멋진 집에서 상속녀의 삶을 살아도 세상 최고로 좋은 건 이 여름의 오하이오 주인공 똥배우와 매일 함께 하니까 혀가 완전 짧아 아니타 내 드레스 2cm만 더 파도 약간 이런 와, 이런 근데, 곡입니다. 근데 경화 씨는 네. 다 들리네. 맞아요. 그게 너무 잘하죠. 좋은 장점이네요. 그렇죠? 극 중에 민경화 씨가 맡은 역할이 극 중에서 배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우를 꿈꾸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상대 역이 지금 네, 그랬다. 2033 님이 아, 멋진 라이브 한 소절 듣고 시작하니까 어우, 귀가 트이네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자, Last 5 Years 공연이 다음 달까지죠? 네, 4월 7일까지입니다. 이게 금방 끝난다? 맞아요. 예, 예, 예. 벌써 한두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3월 말이나 마찬가지야. 맞아요.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부케 받으실 분, 네, 쳇바타 쳇바타 네, 진짜.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과 함께 노래하는 화자 씨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 노래 주인공인 화자 씨의 고민을 듣고 아낌없는 조언과 쓴소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다 같이 화자 씨. 사진과는 조금 다른 나를 어떻게 봤을까? 살짝 들뜬 내 옷차림에 실망했을까 걱정돼 뭐해 어린이 잘 들어갔니 짧게 문자를 던질까 말까 혼자 10분째 고민 고민 나 첫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 포맨의 이불킥 속 화자 씨였습니다. 이 화자 씨가 소개팅을 한 것 같죠? 그런가 네. 봐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사진이랑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요즘은 진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 진짜 많이 차이가 나. 아니 아니 이제 우리 이제 공연을 하면 네. 공연을 보러 오시는 이제 손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가끔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람 SNS에 올라가는 사진에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너무 웃긴 건 나는 안 건드리고 가끔 내 볼이 그쪽으로 가 쏠렸어. 한 번은 있잖아 내가 옆모습으로 찍혔는데 어찌나 내 코가 뾰족해졌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랑 너무 다르잖아. 맞아요. 우리 셀카 찍더라도 왜 자기가 잘 나오는 각도라든지 표정을 모니터에서 볼 수 있으니까 화면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예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찍을 때 너무 엉망이잖아. 맞지. 맞아요. 근데 현대인의 그런 또 문제가 그런 인스타에 있는 얼굴이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 그렇죠. 그렇죠. SNS에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하여간에 근데 걱정이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왜냐면 그걸 보고서 그치, 그치. 만났는데 너무 이제 영탄판으로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애프터 신청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아 이럴 뻔 있으시죠? 우리 경화 씨도? 그러니까 소개팅 자체를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옛날에 딱 한 번 해본 적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크레이션 강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어요. 계속 진행 호인해 호인 어디 보 어디 호인해 어디 호인해 재밌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정 같이 따라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소개팅은 절대 근데 그 사람 되게 걔도 애썼네 그러니까 애를 썼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뭐 하나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같다라는 생각만 계속 있었어요.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 질문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맞아요. 아니 뭐 좀 경아 씨는 평상시에 뭐 먹는 거 뭘 좋아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경아 씨는 여기 평상시에 뭘 먹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지. 격양돼서. 와 이거 많은데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게임해서 먹기로 할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진행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게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진짜 그래서 그래도, 그때 이후로 절대 소개팅 안 합니다. 근데 누구를 좋아하고 뭐 사랑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썸을 탈 때 네. 아, 내가 여기서 이 문자를 보내도 될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할 때 있잖아요. 좀 길게 썼다가 다시 다 지우고 또 짧게 써봤다가 아 다시 또 지우고 맞아, 막 이런 거. 맞아. 혹시 부담스러울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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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부담스러울까? 막 이런 거. 예. 그 적정한 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객관적일 때는 잘 보이는데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예. 우리 호인은 사랑의 큐피트로 소개팅 주선도 가끔 한다면서요. 잘해요. 난 왜 안 해줘? 에? 원해요? 아니잖아요. 뭐 원하면 해줄 거야? 원하면 해주죠. 당황하는 거야. 당황하는 거야. 그 호이가 소개팅 주선한 방법이 있다는데? 저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딱 봤을 때 딱 매칭이 되는 사람 보여. 순간 내가 만약에 경아 씨를 봤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가 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영아 씨한테도 그렇고 각자의 사진을 보내줘봐요.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어때 이런 사람 어때 이렇게. 그럼 아직 누군가 하나가 별로다 한쪽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근데 둘 다 뭐 괜찮은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단카방을 만들어요. 단카방을 만들어서 자 여기는 뭐 내 후배 뭐 민경아 씨, 바로 시작을 자 여기는 누구누구누구 자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가요 그 방을. 와 신종이다 신종. 그러면 그 둘이서 그렇게 예. 얘기를 대화를 거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네요. 신종하면 좀 사기 같으니까 새로운 뉴. 그 신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괜찮네 뉴.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포맨의 이불킥 완곡으로 듣고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소개팅 상대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화자 씨에게 애프터 신청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좋다. 그리고 나만의 소개팅 필승법 아니면 이렇게 하면 소개팅 망한다 찐 경험담까지 사연 보내주세요. 아까 경아 씨 나왔잖아. 너무 진행하지 말라고. 너무 리크레이션 강사 같은 분. 네.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추어탕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래 스타트.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김호영, 민경아 씨와 노래하는 화자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손 흔들고 계시고요. 네.
자, 첫 번째 고민의 주제는 소개팅입니다. 네. 자, 3283님. 저는 아내랑 소개팅 전에 서로 닮은 연인 묻고 답했는데요. 아내는 하지원 닮았다고 했고 저는 장동건 느낌 살짝 있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아내는 하지원 아닌 은지원 씨였고요. 저는 아내가 보자마자 장동건은 무슨 장동민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 하지원 씨 닮았다고 했는데 이제 은지원 씨, 은지원 씨 잘 생겼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여자분이니까. 여자한테 예, 오. 근데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줄 때 살짝 좀 과장된 면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사실 장동민 씨도 저 개인적으로 알지만 괜찮아요. 훌륭해요, 진짜.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전에 차라리 장동민 씨 느낌이었다고 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예. 장동건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간 기대를 확 높여놓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고 하면 안 돼.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 현빈이 살짝 스쳤어. 뭐 이렇게 느낌을 좀 아웃라인을 줘야지. 약간 실눈 뜨면 현빈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매직아이로 보면 살짝 매직아이를 보면. 송혜교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3초 누구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싹 스쳤어. 그 느낌 알지? 싹 스쳤단 말이야. 뭐 이래야지. 경아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어제도 들었는데 아이돌이 스쳤어. 그 레드벨벳 슬기 씨 닮았다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향초를 사러 갔는데 저 완전 데뷔 초였는데 그래 그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인해 달라고 그러셔갖고 저 완전 데뷔 초였는데 저도 이제 나름 뮤지컬 배우니까 나를 또 어떻게 알아보시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러셨는데 레드벨벳 팬이라고 하셔갖고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땐? 그때 이제 아니라고. 그때 이제 제가 내가 닮았구나.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네. 약간 느낌이 있다. 살짝 있다. 그냥 딱 보면 근데 아이돌의 그 아우라가 확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결로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무쌍인 분들은 좀 신경식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쁜 무쌍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살짝 속쌍카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진짜 좀 속쌍카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눈이 너무 예쁜데. 그래 매력 있지. 예. 감사합니다. 공고일사님이 나름 애프터 필승 멘트 하나 있습니다. 화정 씨 이번 주 금요일 보고 싶을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개팅 당일 분위기 살펴가며 해야겠죠? 멘트를. 저 이번 주 금요일에 보고 싶을 예정인데 화영 씨 괜찮겠어요? 막 이러는 거. 어때요? 보고 싶을 예정인데에서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저는... 부담스럽고 나름 재치 있게 얘기를 한 그치, 거야. 그치. 그래요 이제 화정 씨 이번 주 금요일 날 시간 어떠세요? 이거보다 약간 조금 이제 애교를 부린다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화정 씨를 보고 싶을 예정인데 뭐 어떠세요? 어머 저도 금요일 날 비워놓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서로가 이제 소개팅을 했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다. 이 사람도 나를 뭔가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설렐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전 이제 예정이 없는데요. 그렇지. 이렇게 예정이 전혀.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팅 당일 분위기 살펴 당연하지. 그렇죠. 그럼. 살펴가며 해야겠죠. 네. 그럼. 네. 맞습니다. 그쵸. 정말 사이 네. 약간 분위기가 애매한데 보고 싶을 예정이다 그러면 모든 만사가 다 이렇게 예정대로 됩니까? 맞아. 그럼 문응주님이 소개팅 때 개그 욕심은 절대 금지예요.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방 여자분이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오더라고요. 죄송하다며 얼마나 기다렸냐고 묻길래 32년을 쭉 그쪽만 기다렸는데 많이 늦었네요. 라고 드립을 쳤다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만남 때 이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첫 만남인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서로 그냥 어떤 첫 느낌이 그렇게 싹 스파크가 튀지 않았나 봐. 그렇지. 나름 32년. 근데 이것도 이제 말투가 어떻게 했느냐 따지. 다르겠다. 말투가. 하여튼 어렵네요. 예. 강지수 씨가 소개팅 할 때 음식과 메뉴 선정이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 소개팅 남이 서서갈비를 추천해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안 돼.
근데 거기는 정말 드럼통에 올려두고 서서 고기를 먹더라고요. 맞아. 치마 입고 서서 연기 맡으며 얘기를 하는데 당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건 안 돼. 그치. 서서 갈비는 진짜 친한 친구끼리도 그럼요. 야, 서서 먹을 수 있지. 너무 맛있어. 난 앉아야 돼. 아니야. 앉고 싶지 않을 만큼 맛있어.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설득해서 거지. 설득해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소개팅을 서서 갈비에서 해. 아니야. 이거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남자분이. 어. 그치, 그 정도로 심해. 아니면 서서 갈비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맛있었지, 맛있었는데. 순수한 마음에. 이건 한 2차나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렇지, 맞죠. 맞아요. 좀 더 친해졌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도 서로 이제 코드가 뭐가 맞아서. 맞아야 돼. 아, 우리 뭐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편하게, 아예 딱 그렇게 캐주얼하게 해가지고. 모자 쓰고 딱 트레이닝에. 아, 좋아요. 운동화에. 그럼 서서도 드실 수 있어요? 맛만 있으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써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갈비 먹고 싶다. 서서갈비 진짜 맛있어요. 그거 새벽까지 하더라고요. 저번 달에 새벽에 한번 가서 먹었는데 서서갈비 너무 맛있었어. 정말 서서만 먹어야 돼요? 근데 서서 안 먹었어요. 의자 또 앉아서 먹었는데 서서갈비가 서서 먹어서 서서갈비예요? 그럼. 원래 내가 알기로 예전에 하여튼 거기에 버스 정류장인가 뭐 있어서 잠깐 먹고 가야 돼서 이제 서서갈비가 시작했다고.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김태경 씨가 저는 소개팅 나가서 음료 선택할 때 여자분이 주문하는 거와 같은 걸로 주문을 해요. 취향이 같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려고요. 그리고 소개팅녀가 하는 말들 중 목적어를 한번 따라하고 제 말을 이어서 해요. 이거 은근 여자분들이 자기 말에 경청해 주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소개팅 나가서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건 뭐 기본 매너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호감이 가지. 완전 플러스예요. 예, 예, 맞아요. 계속 내가 무슨 얘기했나 딴 얘기하고 그쪽에서 딴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겉돌지, 겉돌아. 100분 토론도 아니고. 집중력이 그치. 흐려지면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김혜진 씨가 소개팅할 때 저는 마음에 드는 분 나오시면 무조건 밥 말고 술 마시고 싶다며 이끌었어요. 제가 한 잔 들어가야 애교가 좀 나오거든요. 이건 좋죠. 괜찮은데요? 일단 술을 마시러 가자는 게 좀 호감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리고 호감이 없으면 그냥 차나. 그렇죠. 밥까지도 안 가잖아. 차.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만난 자리가 처음부터 카페였으면 거길로 끝나지. 그치, 그치. 식사까지 가지도 않지, 그치, 서로. 그치. 근데 일단 술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건 좀 깊게 알고 싶고 또 좀 이렇게 릴렉스한 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술 한 잔 들어가야 매력적인 사람이 있거든. 이 여자분은 이제 자기가 그때 애교가 좀 나오니까 그거 하는 거 좋죠. 경아 씨 원래 애교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술 안 마셔도. 저는 완전 있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진짜 좀 되게 시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아예 이쪽 안 보고 이랬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한번 뺏긴 적이 있거든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남자들은 특히 표현을 해주면 그치, 좋아하는구나. 겁이 덜 나지. 그렇지. 그래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술 마셔야 좀 애교가 아닙니까? 술 안 마셔도 늘. 술을 안 마셔도 영아 씨는 일단 목소리 자체가 표정이나 좀 있고 표정이 있어서 애교가 좀 기본적으로 좀 장착되어 있는 있어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노래하는 화자 씨 두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화자 씨. 안 하는 쪽에 가까우면 난 지금이 편해. 뭘 해도 밤에도 잘 자고 커피 그렇게 마셔도 돼도 하는 일도 다 잘 됐고 효도는 실천 중이고 아쉬운 건 미세먼지와 너의 오지랖뿐. She's fine, she's fine.
She's fine. 네. 자. 두 번째 고민의 주인공은요. 헤이즈의 She's Fine 속 화자 씨였습니다. 자, K님이 청해 주셨는데 구두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네. 사내에서 공개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요. 주위에 오지랖퍼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 구남친 소식을 전해주지를 않나. 제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힘들어? 이별 후유증이야? 이러면서 동네방네 헤어진 거 소문내네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오지라퍼들 어떻게 떨쳐낼까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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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무슨 무슨 과에 그 대리 김대리 친해졌대. 김대리랑 어제 커피 마시고 봤대. 어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웬일이지 어쩐지. 아니, 그래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새 만났구나. 내비도 나 좀 내비도. 너 마음 상했구나. 내비도 좀 내비도라고 뭐 이런 거야 그런지. 네. 어때요 두 분은 일단 아니, 우리 근데, 우리 얘기는 예. 노래 한번 듣고 얘기하죠. 그래요. 자 그럼 헤이즈의 She's Fine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지라퍼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화자 씨를 위한 조언이나 나는 이런 오지랖 부려봤다. 여러분의 경험담까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트 세드 타월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 스타트. 헤이지의 She's Fine 듣고 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의 주제 오지랖은 피곤해. 피곤해. 네. 이재영님이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 특징. 반대로 본인 일을 누가 소문내면 엄청 화낸다는 거. 3202님이 제가 보낸 사연인 줄. 저도 사내 연애하다 헤어진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짬뽕 먹으면 왜 전날 술 마셨어? 이러고요. 제가 집안일 있어서 휴가 쓰면 왜 마음이 심란해? 여행 다녀왔어? 이래요. 오지랖 부리는 직장 사람들 이제 그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아까 이제 노래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사실 너무 이제 픽 이별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매너다 해서 너무나 막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좀 섭섭할 거고 맞아. 그것도 좀 약간 뗀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 봤어 봤어. 부장님한테 개 깨졌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러면 좀 고소한가? 그런 건 전해줘도 되나? 그런 거는 전해줘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의 좀 상태를 좀 보고 맞아. 근데 해야 되는 거. 원래 이렇게 뭐 누구랑 새롭게 연애한대 뭐 난리 났대 지들이 뭐 찡긋찡긋하고 뭐 이런 거는 어쨌거나 나쁜 소식이잖아요. 헤어졌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달려가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너무 친하니까 알 거 아니야. 이 남자가 저 남 사귀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 완전히 엄청 혼났대. 뭐 이런 그런 거 거는 조금 꼬실 거. 실적. 자, 이 장원님이 내일 아침부터 아무 남자 사진이나 책상에 올려두고 가끔 핸드폰 들고 웃으면서 사무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요. 근데 그 친한 사람한테는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 누구야? 그렇지. 이거는 또 이슈머리가 돼. 맞아. 이거 이슈머리가 돼. 궁금증 유발이야. 그러니까. 그냥 딱 누가 말하면은 그냥 안 궁금해요. 한 번만 한마디만 딱 그렇지, 하면은 사실 맞아. 진짜. 사실 한 번만. 호영아. 진심을 얘기하는데 안 궁금해. 그래. 난 또 혹시라도 그, 궁금할 줄 알고 그랬지. 알았어. 그래, 나 진짜 하는데. 안 궁금해서 이제 나한테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거를 조금 용기 내서 싫은 거는 딱 얘기할 수 그렇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참 이게 사내 연애가. 배산인 씨가. 사내 커플하다 헤어졌는데요. 오지랖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붙을 타이밍도 놓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미련이 조금 있었는데 소문도 너무 돌고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전 여친이 이직했어요. 이게 참 그래. 네. 이러면 될 것도 안 된다니까. 맞아요. 근데 참 남 얘기가
사실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전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라스트 파이브 유어즈 작품에도 만약에 이게 2인극이 아니라 3인극이어서 나 같은 애가 친구로 나와가지고 어. 중간에 중재를 하면 헤어질 일이 없어. 어, 그래 그래. 우와, 그런 것도 있어. 알지? 진짜 그랬겠다. 어. 그래 2025년 버전으로 한번 3인극으로 해봐. 3인극으로. 3인극으로. 네. 어, 너무 괜찮다. 장면 중간중간에 아, 걔가 그랬었대. 오해가 있었구나. 조금 이제 좀 그쵸, 쌓인 그쵸? 것들이 있었죠. 맞아. 네, 맞아. 어. 아이고 참. 맞아. 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 풀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30년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맞아요. 그 중간에 누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자, 광고 듣고요. 9868님이 사내 커플 하다가 오지랖퍼들 때문에 짜증났어 그냥 결혼해버렸어. 그래 이런 거 이해가 이해가 어, 그냥 입을 탁 다물게 하려면 그냥. 김태환씨가 경아씨 화정 누나 호의와 잘 맞네요. 자주 나와줘요. 재미있는 썰도 풀어주시고요. 언제든지 화정 언제든지 왔습니다. 풀어주시면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민경아 씨 이제 남은 공연 잘하시고요. 4월 7일까지. 네. 네. 그리고 뭐 자주자주 네 놀러와 주세요. 네. 자 우리 호이 다음 주에 또 예 만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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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패션이 벌써 궁금해지네요. 네네네. 자 끝곡은 Last Five Years의 넘버죠. A Summer in Ohio 들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끌어올려. 에러, 에러, 에러.